How much is it? Can I? 어, 지금 훌륭한 영어예요. 완벽하게 통했죠. Can I? 이거 보지 말걸 그랬어. 이거 보니까 이쁘다, 사고 싶다. 여기에 안경 딱 쓰면은 바로 그리핀도르 아닙니까? 아, 이거 보지 말걸 그랬어. 이쁘네. 로운 씨가 좀 깎을 수 있는 거죠? 네,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 잘 깎으시는 분들은 깎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못 깎아가지고 네. 근데 그 현지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아, 네. 반 정도 깎으실 수 있다. 아, 반을 깎을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강남대에서는 무조건 흥정이 들어가야죠. 야, 예, 제가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옷도 입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와얀 분아트라는 사원에 왔어요. 여기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숭이들이 되게 많대요. 어? 아, 진짜? 원숭이 사원인가? 네, 몽키 템플. 원숭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 안경 같은 거 다 가져가잖아요, 원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려한 옷이나 안경 어디 가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3억 3천의 신을 모신다고요? 네. 많은 신이 이 사원 안에 있대요. 조용하고 경건하게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오. 근데 여기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저같이 이렇게 손에 뭐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원숭이 친구들이 장난기가 있다 보니까 막 뜯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슴에 팍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리고 어렸을 때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서 막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 갔는데 원숭이가 제 머리를 뜯었어요. 그래서 무섭지만 오늘 원숭이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네요.